블루모스크랑 이렇게 또 아야소피아 오려면요 특정한 입구가 있습니다. 그걸 좀 감안하면서 오는 게 좋을 겁니다. German Fountain is a monument dedicated to the second visit of the Prussian King and the German Emperor Wilhelm II in 1898. 예, 이 독일 제국 황제 빌헬름 2세. 이야, 예루살렘 올드시티에 자파 게이트 옆에도 뚫었는데, 와, 여기는 또 이렇게 또 파운틴까지 만들어줬네요. 네, 오스만의 아주 전형적인 형태. 네, 이렇게 색깔 이렇게 선선하다는 거 아블락이라고 하고, 저기 보시면은 그 벌집 모양 보이죠? 벌집 모양 되어 있는 거, 저게 이제 목가라나스라고 부릅니다. 예, 지금 7시쯤 됐는데, 와, 아직 해가 막 높게 떠 있네요. 여기는 네, 블루모스크입니다. 예, 아, 블루모스크 내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뜰이죠, 사실. 진짜 내부는 건물 아니어야 됩니다. 예, 블루모스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안은 아니고, 그 안이라고 진짜 해야 된다면은 기도하는 장소고요. 여기는 바깥뜰이라고 봐야죠. 예, 이슬람, 또 이슬람이지만 이 튀르크 양식이 아주 그 오스만 양식의 전형적인 케이스. 미네레트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아블락더라는 저 교차하는 선 모양의 그 모자이크 양식. 그리고 아, 여기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예, 저기 있네요. 벌집 모양처럼 된 목가라나스 이런 거. 뭐 덤으로 인적이 당연히 아랍어로 된 것도 역시 오스만 제국의 양식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으로는 현재 모스크는 이제 관광객들에게 닫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들어간 사람들은 무슬림들일 겁니다. 네, 또 이런 식으로 그 파운틴, 그 분수대 같은 것도 있고, 뭐 미네레 첨탑도 있고, 뭐 뒤에 돔 양식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네, 여기는 역시 모스크라 그런지 이 무슬림들, 특히 아랍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사진 찍어달라 부탁을 했는데 하필 또 정말 감사하게도 네, 이라크에 사는 쿠르드족 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달라는 가족들이었는 것 같은데 아랍어로 또 오랜만에 대화를 해봤습니다. 제가 잘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는 만큼 해봤습니다. 네, 현재 시각 7시 20분입니다. 현재 시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야소피아입니다. 네, 이쪽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역시 또 전형적인 이런 파운틴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엔트런스입니다. 여성하고 뭐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 여기가 이제 아야소피아 성당 내부고요. 방문자들도 자유롭게 올 수가 있습니다. 검문만 잘 받으면 됩니다. 원래 여기는 이제 그 기독교 건물이었죠.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슬람식으로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옛날 유적도 다 옛날 모습 다 남아 있는데 그래도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원래 이제 기독교 건물이었는데 1453년 레그메트 2세가 여기를 정복한 이후 콘스탄티노플이 이스탄불로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여기는 이제 원래는 교회였다가 성당이었다가 모스크로 바뀌는 거죠. 네, 드디어 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역사적인 장소에 왔습니다.
مرحبا بكم في اسطنبول اهلا وسهلا في اسطنبول شكرا كثير انا هذا آيا صوفيا 자 이렇게 아야 소피아 오시면 이렇게 천장들 많이 찍으시는데 과연 아야 소피아의 생활은 어떠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앉아 있는 분도 꽤 많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앉아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카펫도 예쁘고 깨끗하고 제가 봤을 때는 예, 뭐 사실 약간 우려했는데 아직 뭐 관광 자원으로 잘 쓰이고 있습니다. 모스크로서 이제 무슬림만 입장에 가능한 게 아니고 이렇게 방문자들도 역시 잘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선 또 실제로 정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좌우지간에 아클라마 사클라 피 이스탄불입니다. 예, 이런 람즈, 이런 시그널, 사인도 좀 있고 천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속 돕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 제 각도가 안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천장이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스탄불 아야소피아입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도 많이 보시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예, 방금은 또 이 소말리아에서 온 아랍 여성분들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공부하러 오셨다네요. 젊은 분이었고 아랍어 또 썼습니다. 역시 아 아랍어 쓰니까 약간 아 뭐 기가 살아나는 느낌이랄까?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이 소울이 생깁니다. 예, 참 진기한 경험 많이 했습니다. 더불어가지고 티니지 남성분에게도 좀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네 아무튼 좋습니다. 네 여기는 현지 시각으로 딱 정각 8시입니다. 여기는 이스탄불 아야소피아입니다. 예, 역시 야, 이 모스크에 오니까 또 이 무슬림들이 많이 쓰는 아랍어가 많이 들립니다. 터키에서 아랍어를 많이 들으려면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모스크를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만 퇴장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나가고 또 다른 장소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아디오스. قال النبي عليه السلام تفتحين قسطنطينية فإن قيل الأمير أميرها ولقيل الجيش وذلك الجيش قال النبي عليه السلام لتفتحن قسطنطينية فلا نعم الأمير أميرها ولا نعم الجيش ذلك الجيش. واو شكرا كثير ولكن هذا صعب محمل يقرأ باللغة العربية. 예,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이슬람에게 점령돼야 된다 글귀인데 아랍어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100% 읽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지나가는 이 모로코 분에게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독교 부분도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 그 이슬람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좀 더 기독교 역사가 오래됐죠. 예, 아야소피아 오셨을 때 이슬람 부분도 보시거니와 이런 기독교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On the right, Emperor Constantine, the founder of Constantinople, holding a model of the city. One the left emperor Justinian holding a model of Hagia Sophia
present them to the Virgin Mary holding the child. 예,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콘스탄티노플을 만든 콘스탄티누스 대제고요. 왼쪽에 있는 인물이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 하기아 소피아를 만들었죠. 각자 그래서 각각 자기가 만들었는 거 들고 있고 중간에는 이제 성모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이슬람도 이슬람이지만은 동로마, 로마 그리고 크리스도교까지 흔적이 남아 있는 아야 소피아입니다. 방금 아야 소피아 배경 사진 저랑 제가 나오는 거 찍으신 분이 벨기에 사람이에요. 예, 진짜 다양한 국적들이 있습니다. 오, 또 행님 한 명 또 팔보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행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환전하러 가는데요? 뭐 환전하러 가는데? 나 환전하러 왔다. 돈 많다. 예, 오늘은 저녁에 발음이 약간 어려운데 뉴베츠를 먹어보겠습니다.